사상 최악의 산불.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세계의 곡창, 호주를 강타한 지구촌 기상이변. 지옥처럼 뜨거운 열이 선물한 천국 같은 청정에너지. 200만 가구의 전력을 책임지는 놀라운 지열 에너지의 위력. 10년째 유기축산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마르리니 씨. 5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는 소시지나 햄 등의 가공식품 공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는 돼지를 사육하고 식품을 만드는 전 과정에 일체의 인공적인 것을 배제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돼지 뒷다리를 2년간 숙성시켜서 만드는 이탈리아의 전통햄 프로슈토. 숙성 공간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최고 제품을 만드는 중요한 관건인데, 마르리니 씨는 지열 에너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자연을 해치지 않는 지열 에너지 덕분에 완벽한 유기농 상품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근처에 있는 치즈 공장 역시 지열 에너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22가지 종류의 치즈를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는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각 공정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지열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치즈의 품질을 결정짓는 숙성 과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지열 에너지 난방 장치를 통해 치즈 숙성 창고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Diciamo che l'impianto quando è a pieno regime consumeremmo circa 40 kg di gasolio ora più o meno tutti i giorni. Quindi lavoriamo 8 ore tutti i giorni. Circa calcoliamo circa 300 euro al giorno più o meno. 그렇게 절감된 비용은 좀 더 좋은 원료를 구입하는 데 투자돼 이 공장에서 생산된 치즈는 높은 품질로 이름이 높다. 지열 에너지가 가지는 경쟁력은 이곳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도시인 밀라노에서 사업을 하던 코센티노 씨는 9년 전 이곳으로 와 원예업을 시작했다.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완전한 친환경 농법을 실현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Noi il sistema di scaldamento è legato alla geotermia. Fuori c'è uno scambiatore che poi vi farò vedere. Noi abbiamo l'acqua calda che entra a 88-86 gradi. L'acqua calda percorre tutti i tubi rossi, entra in quei ventilatori a perimetro sui vetri. 바닥에 온수가 지나가는 열선을 깔아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원예 단지에 비해 경비가 7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출하 시기가 다른 곳에 비해 2주나 빠르다고 한다. 무엇보다 코센티노 씨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한 제품이라는데 자부심이 높다. Noi per il basilico, gli altri per salumi e formaggi utilizzano un'energia, in questo caso la geotermia, rinnovabile, ossia producono senza inquinare, con bassi costi e utilizzando e non consumando una risorsa della terra. Questa è la nostra prerogativa principale. 6대째 지열을 개발하는 일을 해왔던 부르가시 씨는 지열 발전에 살아있는 역사로 통한다. 붕산을 생산하던 지열 공장에서 일하던 부르가시 씨의 선조들은 1904년 세계 최초의 지열 발전소를 건설할 때도 직접 참여했다고 한다. 부르가시 씨의 아들 역시 지열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 7대째 지열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다. 지열 발전소 내에 있는 박물관. 부르가시 씨가 관리하고 있는 이곳에는 제오테르미아 지역의 지열 발전 개발 과정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지질학자로 지열 개발에 참여했던 부르가시 씨는 석유 시추용 장비까지 들여와 이탈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열 개발의 가능성을 실험했었다고 한다. 박물관에는 수십 년 전 부르가시 씨가 땅을 파는 데 사용했던 장비들이 그때 모습 그대로 전시돼 있다. Questa macchina era un gioiello. Veramente una macchina con cui si lavorava benissimo. 1900년대 초 수증기를 뽑아 올리기 위해 처음 시추를 할 때만 해도 작업은 무척 위험했다. 뜨거운 수증기를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몇백 미터부터 몇천 미터 깊이에까지 이르는 관정을 뚫어야 했다. 지열 발전의 역사는 제오테르미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1904년 세계 최초로 지열 발전소가 이곳에 건설되고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 24개국에선 땅속의 무한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하 4,000m까지 파내려갔던 굴착 기계가 지열 발전의 역사를 웅변하며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 Perché non ci hanno pensato? Perché erano qui c'è stato una diversa attenzione a queste manifestazioni naturali. E arriva dal fatto che c'erano gli etruschi che avevano cominciato a utilizzare, perché gli etruschi 자연 조건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려 했다면 온천 개발 같은 좀 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오테르미아 주민들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지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라는 대규모의 설비와 초정밀의 기술력이 함께 요구되는 고난도의 작업에 뛰어들었다. 그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개발한 것은 새로운 기술 환경을 해치지 않고 끝없이 재생되는 무한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E quello si può dire è che di qui la tecnologia si è sviluppata in tutto il mondo. Quindi la piccola Larderello, questo piccolo paese è ha sviluppato una tecnologia, una, posso dire, delle poche tecnologie che l'Italia ha esportato in tutto il mondo, perché tutte le centrali che sono presenti, geotermiche, che sono presenti nel mondo, praticamente hanno ricopiato in scala diversa. Quel vapore che esce dalla terra è lo stesso vapore che esce da quella torre. Non è altro che la fine del processo di utilizzazione di questo respiro della terra, solo vapor d'acqua che se ne va su nel cielo e ritornerà come pioggia. Ma non è qualche cosa di artificiale, perché è lo stesso vapore che qui esce dalla terra. E quindi è una cosa assolutamente naturale. Fantasia. 에너지 위기와 환경 파괴의 위험에 놓인 인류에게 자연은 더 이상 무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제오테르미아의 사람들은 자연에 기대어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지열 에너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열을 이용한 건물 냉난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엔은 2007년 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원인 중 90%는 인간의 책임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문제, 결국 해결하는 것도 인간의 몫일 겁니다.